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학 2학년 김일봉입니다. 여다 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1055번째 시간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건호 선생님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광고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35기 강좌 허정근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2021년 4월 7일, 9일, 11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정원 5명이고 지금 4분이 등록돼서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이 저술한 찐 초보를 위한 에코 따라잡기 교재와 그리고 심장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저 휴대폰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의 선생님으로 실습 위주 심초음파 강좌입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입니다. 이건호 선생님 정례입니다. 80세 여성 여자입니다. 비형 간염 보균자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췌장 체부 0.5cm 크기에 췌관과 연결된 낭종이 관찰됩니다. IPMM으로 보아도 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호 선생님 아주 꼼꼼하게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낭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낭종. 여기에 췌관인 것입니다. 췌관과 연결되는 낭종으로 생각하셨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뿐 아니고 이쪽 여기에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여기 큰거한개 있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췌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 췌장 낭종이 작은 낭종들도 췌관을 따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낭종, 이런 건 작은 낭종들입니다. 그래서 췌관의 경도 확장, 췌장의 낭종, 낭종이 췌관과 연결되고 이런 거 봐서는 이 IPMN의 브랜치 타입 이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발성 췌장 낭종 그리고 췌관이 경도 확장돼서 IPMN 브랜치로 추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실은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를 추천합니다. 요 USB입니다. 요 USB를 열어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 있습니다. 췌장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드 쪽으로 프로브를 옮깁니다. 자, 헤드 쪽으로 프로브를 옮기는 거 보십시오. 헤드를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옮기면 두 개의 튜뷸라 헤드에는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자, 요 위치에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게스트로 두오데날 아트리 요쪽이 CVD가 됩니다. 칼라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게스트로 두오데날 아트리는 혈류 신호가 뜨게 되겠습니다. 뜨지요. 여기 게스트로 두오데날 아트리입니다. 판크레아스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판크레아스의 그 뒤쪽 옆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CVD인데 CVD는 혈류 신호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볼때 헤드는 상당히 밑에 있는 스트럭처거든요. 긴 스트럭처입니다. 자, 요를 볼 때는 판크레아스 헤드를 보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고 옆에 있는 스트럭처는 두오데늄의 세컨드 포션입니다.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죠. 자, 헤드를 볼때쭉 밑으로 내려와 봅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보입니다. 이것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여기 보시면 SMV.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들 요청에 의해서 제가 초음파 스캔퍼 USB를 만들었습니다. 예, 초음파 스캔이 아니고 질환별 초음파 강좌 USB를 만들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언컨택트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기초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으로 한글 교재 파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 간염에 인트랄파티 마일닥트가 늘어나 있습니다. 우측 간에도 간문맥에 따라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 간의 단관이 늘어나 있습니다. 간의 단관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이제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딜라테이션으로 추정이 됩니다.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에 간의 단관에 백뷰가 있고 여기에 종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스트럭션에 대해서 이 CBD하고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크레도칼 시스트가 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주로 생기며 판크레아 닥터하고 CBD가 너무 일찍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스캔법하고 언컨택트 초음파 교육 USB가 선생님들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